보통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가 학술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울장애는 주요 우울장애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런 주요 우울장애의 원인은 딱한 가지로 말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지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유전적인 요소 일부와 그리고 생화학적 가설로 인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뇌 안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과 다르게 교란됨으로써 우울증이 유발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뇌 시상하부, 그다음에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호르몬계의 교란도 우울증의 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 외에도 염증, 신경영양인자, 신경가속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암처럼 이게 병기를 따지기는 좀 어려워요. 초기, 중기, 말기라기보다 처음에 이제 보통 많이 느끼시는 게,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흥미가 자꾸 떨어집니다. 원래 나는 좋아하던 활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흥미가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우울증에서는 초기, 중기, 말기라기보다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증상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둘 가운데 하나는 있어야 저희가 주요 우울장애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우울한 기분과 흥미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울적한 기분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주요 우울장애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에 많은 시간을 우울한 기분으로 지낸다. 또는 내가 아주 좋아하던 활동에 아무런 흥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여긴다면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단 기준은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은 2주 이상에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흥미가 전혀 없는 것들, 그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하고요. 이 외에 체중 조절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살이 빠진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살이 찐다든지, 또는 과도하게 수면을 한다든지, 반대로 불면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다음에 집중을 잘 못한다든지, 꼭 내가 자살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9가지 진단 기준 중에서 5가지 이상을 만족을 한다면 저희가 주요 우울 장애를 많이 의심을 하고 결국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만약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 때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진 않는지, 예를 들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서 사실은 활력이 떨어지는 건데 그걸 우울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조울증의 우울증이거나 아니면 조현병일 수도 있는데 일부 증상이 겹친다고 해서 그걸 다 주요 우울장애로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 진단할 때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평가, 그다음에 또 다른 정신과적 질환에 오히려 더 합당하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연령별로 다 다른 거는 아니에요. 똑같은 진단 기준이기는 하지만 연령별로 조금씩 특징이 다르기는 합니다.